무택동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택동이 좋다. 결국 조선인민의 혁명적 저기는 무력 항쟁밖에 없다. 니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싸워왔고 뭐 그 되냐. 그러니까 좋다. 밀어붙여라. 내가 뒤에서 후원하겠다. 확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1950년 5월 16일 날 귀국을 하고 바로 돌아와서 조선인민군을 7사단 체제로 편제를 하고 그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1940 소위 말해서 9년부터 50년 사이에 중국에서 활약하던 조선의용군이 자그만치 몇 기에 나뉘어서 10만 명이 돌아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6.25 사변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6.25 한국전쟁을 얘기를 한다면 한국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 조선 서울까지 단숨에 밀고 내려온 사람들은 북한에 있던 인민군 부대가 아니에요. 그것은 중국 내전에서 갈고 갈고 그 역량을 닦았던 조선의용군 10만 명이 나온 겁니다. 방호산 부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침은 확실하죠. 그러나 남침이라고 해서 그 남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이미 그 남침을 유도한 구조적인 남한 사회의 구조가 있었으니까 그 구조의 장본인은 뭐냐? 최일 원흉은 일본 개새끼들이고 그 다음 둘째 번 원흉은 미국 놈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남침, 북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와 미국의 제국주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이 조선 반도에서 저지른 악랄한 죄악이란 말이에요. 어? 내 말이 틀려요? 내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극 속에 우리 민족은 북한, 남한 이렇게 해가지고 동족 상잔에 이런 비극을 거리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해보라고. 이 중국 대륙에서 싸우던 이런 가슴 통탄한 일이냐 말이야. 이 대륙에서 싸우던 우리 그 조선 독립군들이 또다시 뭐냐면은 이 광복군들은 우리 국군으로 들어가고 인민군은 같은 동지들이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그 36년 동안 그렇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 외적 일본을 향해서 싸웠던 우리 민족들이 그 독립혁명 동지들이 바로 자기네 독립대 해방된 조국의 땅에서 서로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이 비가 먹을 6.25란 말이야. 이런 비가 먹을 뭐. 이 처참한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처참한 역사를. 에? 지금 광주 민중항쟁이 왜 일어났는가? 바로 이 처참한 역사가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찬란한 독립운동사의 결말이 이렇게 참혹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의 민족들은 6.25 이전의 역사를 생각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조선 독립운동에서 누가 어떤 공을 세웠든지 간에 그들의 역사의 도덕성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잘못한 거예요. 이승만도 정말 천하의 죽일 놈이고 김일성도 오판을 해도 한참 오판했고 도대체 여순산 승전 사건이 뭐냐? 소위 말해서 이쪽 아까 말한 인민위원회가 인민위원회가 다 괴멸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괴멸되지만 이쪽 태백산 강원도부터 해가지고 이 경상도 해가지고 이 전라도 지리산일 때 해가지고 이 산 주변으로는 전부 빨치산이 되는 겁니다. 예? 빨치산이 되는 거. 근데 가장 안전한 데가 뭐였어요? 제주도가 인민위원회가 끝까지 버텼어요. 제주도가. 왜? 여러분들이 제주도 그러면 제주도에서 4.3 항쟁, 제주 4.3 항쟁,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요. 1948년인가? 예? 잘 이해가 안 가요. 제주도가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대거 뭐냐 일제시대 때 다 일본을 갔던 사람들이고 해방이 되니까 다 돌아왔죠. 가장 깨인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했고 일본에서 노동하고 일본에서 탄광하면서 거기서 노동운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인 나라였어요. 깨인 동네였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미군정의 직접적인 지배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지방위원회가 끝까지 못했다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서북 청년단을 보내가지고 야? 여기서 북한에서 내려온 이 개 같은 이 서북 청년단 새끼를 다 보내가지고 죽이고 저기 하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제주가 폭동이 일어났다. 밀란이 일어났다. 그러고 거기다가 이 14년 되고 가라 그러니까. 동족 상잔이냐 반역이냐 뭘 선택했어요? 동족 상잔보다는 반역이 난다. 그러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 반란은 단순한 제주 그 밀란에 대한 그 진압 과정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뭐냐면 군대를 워낙 경찰과 이 마찰이 심했다 이 말이에요. 여수 지역의 그 경찰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전부 일제시대 때 특고 이 개새끼들이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 전부 일본 경찰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제시대 하는 놈이니까 일본 경찰들이 전부 국내 치안의 주도권을 잡고 군인들을 그냥 부대접하고 그냥 보는 데서 뭐 그냥 막 군홧발 지르고 막 이러면서 행패를 부리니까 거기서 경찰하고 이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좌익 세력이 군대 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걸 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바로 그 당시 우리나라 군대 내에서 중요한 남로당 포스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963년 윤보선이랑 네? 선거할 때 동아일보 호회가 뭐가 나왔어요? 바로 전날 동아일보 호회에 뭐가 나왔냐고 박정희가 무기징역 여수순천 반란 사건 그거랑 관련해서 무기징역 받는 그것이 호외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박정희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됐어요. 더 그것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당선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간단하진 않아요. 나 이런 거를 텔레비에서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복잡한 역사라고 이 좌우익의 문제가 에? 그러나 박정희는 또다시 비굴하게 자기 그 동료들을 팔아먹고 자기 신념을 배반하면서 살아남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 그 사람이 어디를 댕겼어요? 대구 사범학교를 댕겼어요. 대구 사범학교를 댕겼고 사범학교에서 황국신민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교육을 받았어요. 박정희는 최소한 난 어떤 인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여기서 학생들을 가리키다 만주로 가면은 독립군 예? 김산의 장지락처럼 독립군으로 가지 않고 만주 군관학교를 찾아간 놈은 좀 이상한 놈이겠지. 아무래도 아 그리고 돌아와서 또 남로당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당당하게 여순순천 반란 사건에 책임지고 돼지든가 그것도 다 불어가지고 군 조직을 다 괴멸시키고 남로당이 완전히 괴멸되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예? 그 사건을 주도한 게 그때 그걸 적용해 백선엽이라는 사람이에요. 백선엽.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았고, 그러고 나서 그 혁명을 또다시 일으켰지 않습니까? 혁명을 일으켰을 때 미국은 전부 박정희를 커뮤니스트로 찍었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북에서 또 김일성 형님을 보고, 우리 저 친구, 박상희 다 우리 친구, 동생이 됐잖아. 그래서 내려보낸 게 누구예요? 황태성 간첩입니다. 그 사람하고 누구예요? 지금 박상희의 딸이 에?
누구예요? 김종필 부인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배반을 했고, 그러면서 일본에 이러한 일본 군관학교에 이런 거 했던 사람, 그냥 얘기 말마다 일본 말이 튀어나오고 일본 군가가 튀어나오고 한국 신민의 위대한 독성을 찬양했던 사람,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받들고 국가 국보위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 인민을 학살하였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전두환 지자주계라는 말이. 전두환 지저주계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왜 나왔겠어요? 그러면서 광주인민들은 김일성이 오판하지 말라 이런 프레카트를 내걸었잖아요. 그런데 보도지침에 광주인민이 북한에 대한 커넥션을 말하는 일체에 오판하지 말라니 이런 거 내지 말라. 왜? 이 새끼들 싹 빨갱이로 몰아야 되니까. 김대중이랑 같이 다, 이 새끼들 다. 어? 김대중이가 사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남대학교 애들한테 돈 주고 이래가지고 다 이런 폭도로 만들어 놓은 이 빨갱이 새끼들이 어?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광주 사태를 빌려서 국보위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가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가 우리 민족의 비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학으로부터 광주 민중 항쟁까지 우리 역사가 근대사를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생각하세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나는 말하기가 싫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있지도 않고, 네? 내가 무엇인가 여기서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에 대해서 죄인이고, 우리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뼈 아픈 이러한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감진 고래다 이런 고진감.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민족은 너무도 뼈저리게 잘못된 역사를 살아왔고, 너무도 수탈당하는 역사를 살아왔고, 너무도 극한에까지 우리는 수탈을 당하고 짓밟혀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당할 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21세기 우리 민중에게는 나는 희망만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전하고 끊임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많이 우리의 미래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역사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역사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믿고 있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이 빛고울 광주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빛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